예, 오늘은 로마서 55번째 시간입니다. 15장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의 내용은 여기서 끝이 나요. 15장으로 끝이 납니다. 16장은 이 부록으로 문안인사하는 그 인사로 끝을 맺어요. 그래도 우리는 16장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는 끝을 다 맺으려고 그래요. 자, 오늘 이 실질적인 이 마지막 로마서의 말씀인데 이것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끝을 맺습니다. 평강을 빌어주고 끝을 맺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사실 마지막 파트에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기도의 부탁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를 쭉 거의 뭐 1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 편지는 베베를 통해서 먼저 로마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빨리 예루살렘에 이 연보를 전해주고 빨리 이제 로마로 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먼저 내가 갈 거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봐서 로마서의 내용을 봐서 알지만 뭐 이제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점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 간의 이런 불협화음, 또 이 교리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이제 바로 잡아주고 올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는 이제 그 목적으로 이제 이 편지를 썼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바울이 서바나 스페인에 선교를 가는데 이 로마 교회가 이제 좀 선교 베이스가 돼서 후원 교회가 돼서 바울이 무사히 서바나에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부탁의 내용이 로마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잖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제일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이 복음에 대한 교리가 가장 심오한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심오한 이 아주 깊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바울이 그렇게 깊이 있는 이 구원의 교리들을 편지로 써서 보냈다는 것은
로마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이 바울의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에게서 훈련받고 성숙된 그런 많은 제자들이 이미 로마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지만 그 문안 인사를 보면 이미 바울과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그리고 바울의 이 왼팔 오른팔 같은 사람들이 이미 거기 다 있단 말이야.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항상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워서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도 섬기고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런 수제자 같은 분들이 이미 로마 교회에 가 있는 걸 보면 그 로마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 높은 교회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인데 근데 오늘 이 30절에서 이 33절까지의 내용의 주는 뭐냐면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바울도 이미 예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도들 뿐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 바울이 연보를 걷어가지만 이것이 뭐 꼭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이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은 누가 주축이 돼 있냐면 유대인들이 주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제사장들이 우글거리고 대제사장의 감독 아래에 엄청난 그 조직화된 유대인들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내 민족이 고난당하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그러고 너 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이 돼가지고 이제 죽는다고 말이지 못 가게 하기도 하고 또 뭐 그 많은 장로들이 또 예루살렘 가면 위험하다고 못 가게 하고 할 때에 바울이 위대한 말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 한 말씀만 봐도 지금 바울은 어쩌면 내가 순교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알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동족 이 유대인들이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걸 보고 외면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긴 가지만 그에게 앞에 펼쳐질
그 많은 일들을 지금 짐작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인에게까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이 로마 교회에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기도를 보면 뭐 3절이니까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 텐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너희 기도할 때에 힘을 합쳐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31절에 나와 이걸 기도해달라는 거야.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자, 여기 두 가지를 부탁해. 첫째는 이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유대교에 깊이 빠져있는 이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바울이 잡히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그냥. 바울이 나타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런 자들이야. 이런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이 구원이라는 건 뭐 영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핍박과 환란, 이 육체적 이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미 바울도 이걸 예견하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복음에 순종치 않는 이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아마 다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들에게서 내가 구원을 받도록 너희가 좀 기도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봐서 알듯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말이지. 이렇게 할 때 간신히 그 뭐 천부장들하고 나타나가지고 그의 생명을 건져가지고 어떻게 됐어? 총독에게 재판받도록 가이사라 감옥에 무려 2년 동안 미결수로 잡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바울이 나오면 죽이려고 몇 명이 매복하고 기다리냐? 40명. 40명이 어떤 맹세를 했냐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이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생명을 걸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돕겠다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 첫째는 내가 순종하지 않은 이 유대인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거기 붙잡혀서 복음도 서바나의 복음도 못 전하고 죽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구원받아서 빨리 너희들에게 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 또 둘째로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이 이를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이게 뭐야? 내가 이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연보를 구제 헌금을 걷어서 그들을
도우려고 가는데 이 나의 이 선한 마음을 좀 잘 받아서 기쁘게 좀 이 구제 헌금을 받고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게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도우려고 가져갔는데 유대인들이 야 니네 야 이 더러운 돈 안 받아 이러면서 던지고 막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 돈 안 받아 가지고 꺼져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든 우리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길 이걸 좀 기도해 달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잘 마치고 하루속히 너희들에게 가서 좀 여기 성경에는 보니까 쉼을 편히 쉬게 좀 쉴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편히 좀 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마도 사실 이 3차 선교 여행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바울도 많이 지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 2, 3차 선교 여행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당했냐고.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말이지. 뭐 그가 그동안 겪은 그 어려움이라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 여기 자 보니까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내가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이 예루살렘의 사명을 잘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너희에게 가서 내가 좀 편히 조금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걸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위대한 바울 사도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구하잖아요. 오늘 사실 우리 이 신앙의 핵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없는 신앙은 이건 다 거짓이에요.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신앙하면 바로 기도생활. 응? 열심히 교회 나오고 섬기고 뭐 많은 선한 일을 한다고 그래도 이것은 기도의 열매란 말이야. 응? 기도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야. 관계성.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성이 단절이 돼 있는데 무슨 열매를 맺었다고 한들 그게 진짜 열매겠냐 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 이것이 바로 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봉사자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그의 기도 수준을 결코 뛰어넘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기도하는 만큼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만큼 신앙이 자라고 기도의 분량만큼 열매를 맺는 것이지
아, 기도의 범주를 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뭐 열매를 맺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내 신앙이 성장하고 기도하는 만큼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오기 때문에 그래. 내가 늘 하는 비유가 그 기도는 뭐냐면 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와 어머니를 연결해주는 탯줄이란 말이야. 아, 탯줄이 없으면 아이가 살아나겠어? 어머니의 모든 영양이 탯줄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모든 힘과 능력이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기도보다 중요한 건 없단 말이야. 기도 없이 뭘 해보겠다 하면 그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그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 아니야. 힘을 다해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 기도만큼 큰 사랑이 없어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정필도 목사님, 그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그때 한 뭐 사나흘인가 저랑 같이 여행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했는데, 저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나, 아, 이분에게는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뭐냐면 이분은 매일 새벽 3시간을 기도하신다고. 강단에서 매일 새벽 3시간 기도합니다. 그 3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 목사님이 알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신다. 아, 그러면서 이분이 늘 저하고 연락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죠. 아유, 내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아유,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부끄러운 마음이 있더라. 왜? 나는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 잘 안 하거든. 그런데 이분은 매일 새벽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아,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분은 이 기도의 능력을 아시는 분이니까.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는 걸 이분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질보다도 뭐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걸 아시니까 매일 새벽에 3시간씩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신다. 제가 볼 때 가장 자범이 없던 목사님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어마어마한 그 큰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도 자범이 하나 없는 분. 왜? 기도의 사람이. 오늘 이 바울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기 때문에 한번 얼굴도 못 본 사람들도 많을 텐데 한번 가보지도 않았던 이 로마 교회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응?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 그런데 응?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 어? 이게 제일 문제란 말이야. 어? 기도의 능력을 잘 믿지 않아. 이 성 어거스틴이 이 젊었을 때에 정말 개망난이었거든. 어?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어. 사창굴에 다니면서 어? 소망이 없었던 사람. 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해도 이 아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무 속이 상해서 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아니 내가 평생 기도하는데 이 아들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하소연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말씀대로 성 어거스틴은 이 기독교 역사에 성인이 됐잖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뭐 여러분 해봐야 뭐 이제 해당된 사람도 별로 없네. 이 자식 기르는 어머니들, 이 부모들 말이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내가 빨리 한국 집회를 가야지 이걸 목이 터지라고 좀 외칠 텐데. 자식을 성공적으로 키우는 길이 어딨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해 주는 거. 이거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다들 미쳐가지고 그냥 인류대학 보내려고 그냥 어떻게든 세상에 성공시켜 보려고 말이지. 평생 기도 안 하다가 수능고사 놔두고 난 되면 그때 기도하더라고. 그때 수능고사 한 달 전부터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미어 터지는 거예요. 왜? 내 자식 요번 인류대학 꼭 붙게 해달라고. 이런 거짓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좀 이따 내가 이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 이런 기도가 어디 있냐고.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내 자식이 세상에 좀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꽉 차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무슨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냐 말이야. 그 교회가 그때는 이제 대목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겠어. 아 교회가 새벽마다 꽉꽉 차니까 힘이 나겠지. 그런데 수능고사 딱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 문 닫아야 돼. 아무도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참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수능고사 바로 직전에 한국 집회 갔잖아요. 교회마다 막 대목이야 대목. 새벽 기도하고 막 교회마다 현수 막 붙여놓고 막 뭐 수능고사 뭐 특별 기도회 뭐 하고 막 교회마다 난리도 아닌데 그 교회마다 집회 가가지고 아니 뭐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냐고 막 난리를 쳤죠. 도대체 새벽 기도 나가서 무슨 기도하냐네요. 아 기도는 해야지. 누가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는 건 아니고 새벽 기도 나와서 도대체 무슨 기도하냐 내가. 우리 아들 이 대학 붙게 해주세요. 우리 딸 여기 제발. 그따오 기도하지 말라 이거야.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정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어느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그곳에 가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게 인류대학 붙어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교만하게 지잘난 맛에 산다면 떨어지게 해주세요. 아 이런 기도 해야지. 막 이 대학 붙여달라고 무슨 무당한테 비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이 그냥 지금 대목 보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고 다니니까 목사님들이 좋아하겠어. 얼마나 밉상스럽겠어.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한국에 블랙리스트에 내가 올라 있을 거야 아마. 절대로 집회 초청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아주 그냥 에어컨 바람이 샥 부는 것 같아. 누구에게서? 이 목사님한테서. 표정이 그냥 완전히 굳어있다. 아 그래도 저는 굉장히 소망을 가지는 게 아 교인들은 또 안 그래요. 맞다고 말. 그걸 뭐 어떻게 하냐면 끝나고 책 사는 거 보면 안 되잖아. 책 사는 거. 책 사려고 막 줄이 끝도 없이 서서 아 그거 보면 교인들은 그래도 뭐 깨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 오늘 첫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돼. 기도만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라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뭐 늘 뭐 들어서 알지만 제가 뉴질랜드 와서 신학하면서 참담한 매일매일 밤마다 너무너무 참담한 마음으로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뭐 방이 책상 밑에 들어가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방이 책상하고 침대 놓으면 책상 밑에 안 들어가면 기도할 공간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항상 그 나무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쭈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니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자,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제대로만 깨달으면 얼마나 엄청난 기도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지. 첫째는 뭐냐?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염려를 하면 안 돼. 염려를 할 것이 아니라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기도. 오늘 이 바울도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는 이런 상황인데 한 번도 그는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 기도를 부탁하는 게 기도.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감사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7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7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게 첫째는 평강이에요. 평강. 오늘 여기도 이제 평강을 빌어주는데 마지막으로 평강을 빌어주고 끝을 맺는데 로마서가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고 했을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마음의 평화가 넘치도록.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아무리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잔잔한 호수처럼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야.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야. 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건 뭐냐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거든. 응? 내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지금 죽게 된 상황에서 이게 옳은 길인지 저게 옳은 길인지 이게 살 길인지 이게 죽을 길인지 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사람이 왜 망하는 거예요? 왜? 판단 한번 잘못하면 일평생 사는 게 다 망해버리는 거야, 한순간에. 저도 뭐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런 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걸 할까? 이걸 할까? 아,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지금까지 그럴 때마다 내가 선택한 게 뭐냐? 무조건 사흘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흘 금식기도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 망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 사흘 금식 기도하고 나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느끼면 마음의 평안이 몰려와.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분명한 확신이 들면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다 미쳤다고 그러는데 망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야. 세 번도 아니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남들은 뭐 저보고 그래요. 뭐 부동산의 귀재라고 막 나한테 부동산 자문 받겠다고 막 찾아오는 인간도 있고 난리 치는데 제가 무슨 부동산의 귀재요? 나는 부동산 부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 급속도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있다고 해서 그걸 안 망한다는 보장이 누가 있어? 근데 지금까지 그래도 뉴질랜드에서 20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게 하셨다. 한 번도. 텅텅 빈 빌딩을 기도하면 사게 하셔가지고 한순간에 다 채워주시고 남들은 저 빌딩 사면 망한다고 뭐 다 난린데도 또 사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돈도 없이 그냥 17만 평도 땅을 사게 하시고 뭐 그냥 남들이 볼 땐 다 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모든 결정들이 어디서 나냐? 오직 기도에서 나왔다. 오직 기도할 때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바로 깨달아도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잖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능력과 마스터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야기하시잖아. 기도 아니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오직 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 이거보다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하나님을 함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 대통령이라고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어? 오늘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마음껏 아뢸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오늘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기도의 대체로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아, 나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런 소리 잘 안 해. 아, 내가 영적으로 더 센데 뭘 이런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하나. 대체로는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아유, 목사님 기도 좀 해줘 이러지. 목사님 아이고 교인님 나 이것 좀 위에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자기 믿음이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적어도 이 바울은 정말 신앙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당대의 최고의 그래도 영적인 분이 아 이거 한번 보도 못한 그 교인들, 문제투성인 교회 교인들에게 제발 나를 위해서 좀 힘을 다해서 좀 기도해달라. 얼마나 겸손한가. 이건 뭐냐면 나에게 역사하는 이 기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첫째,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이게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해야지.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러니까 기도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그때 그 마을에 뭐 가뭄이 와가지고 다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지. 농작물도 지금 다 말라 비틀어서 죽게 되고 하니까 교회에서 이 특별 기도회를 한 거예요. 전부 다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막 전 교인이 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이 초등학교 꼬맹이가 하나 우산을 들고 교회에 오더래. 그러니까 하늘에 해가 쨍쨍한데 야 너 이 맑은 날에 웬 우산이야. 어른들이 기가 차다는 듯이 그랬더니 그 애가 그랬잖아. 아니 하나님께서 비 주실 거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냥 비 올 줄 믿고 나는 우산 들고 왔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그냥 입만 살아서 기도하는 거지. 이 하트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입만 그냥 계속 주야 미쉽니다. 이게 뭘 믿는 건지. 그런 기도는 역사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또 하나 뭐냐. 자기의 정력으로 구하기 때문에. 세상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구합니다. 정력으로.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백날 구해봐라. 그게 구해지, 응답이 오나 안 오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출세하게 해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응답을 받겠냐고.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라고 그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해야지. 이게 인간이 미련한 거예요. 지혜롭게 구해야지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야. 자, 쉽게 이야기하면 물질을 구해도 그래. 부자 되게. 그 좋은 집도 사고. 좀 남 부럽지 않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뭐 일평생 살아도 그게 무슨 기도 응답이 되겠어. 좀 지혜롭게. 아, 하나님이 아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쏟아 부어주시는구나. 아, 그걸 딱 믿고 구하는 거. 하나님, 제가 참 이 주의 일 해야 되는데 이 물질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질을 구하니까 하나님 주시면 주시면 주를 위해서 서는 거야.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서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떡국물만 얻어먹어도 내가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산단 말이지. 아, 이게 좀 지혜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 막 하나님 뜻대로 주신 것 같고 살다 보면 여기 여러분 알잖아요. 시루떡 시루떡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이 집 저 집 나눠주고 하다 보면 자르고 보면 밑에 제일 좋은 거는 밑에 다 떨어져 팥. 난 사실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 시루떡 자르고 난 뒤에 밑에 난 떡 곡물이냐 뭐냐. 아, 그 팥덩어리가 얼마 좋아. 좀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냥 하나님 주신 거 그냥 뜻대로 탁 하다 보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이것만 먹어도 그냥 배가 그냥 차고 넘친단 말이야. 아, 이게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그리고 셋째는 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백날 구해봐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두 마음이 뭐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한편으로는 그냥 또 세상의 마음을 빠져가지고 전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이 갈라져 있어. 세상이 유리하면 세상에 붙고 이 보니까 뭐 주의 일 한다고 그러고 뭐 성교한다고 그러고 웃자고 저자고 난리쳐도 가만 보면 어떤 사건이 딱 오면 결국은 내 유익을 쫓아가더라고. 인간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유익한가 다 계산 두드려보고 그런 인간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 무식해야 된다. 단순 무식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했으면 이게 죽든지 살든지 뭐 거지가 되든지 뭐 하든지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면 계산하지 말고 그냥 그 뜻대로 가면 그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 그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계산하는 거. 결국은 다 계산해.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끝까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결국은 계산하는 거예요. 끝까지 계산 안 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이 체험했잖아요. 너무 많이. 이번에 내 책에 특별기가 떴네요 하는 것도 그 정말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려고 그냥 30명 다 캔슬하고 그때 그 심정을 안 당해본 사람 몰라. 그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제 겨우 이제 이 CBS라는 방송국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내 미래가 이제 확 튀는데 이거 그냥 문제 이렇게 놓으면 이제 다 끝날 뿐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줄까? 그 많은 돈. 그래도 끝까지 주일 성수 때문에 그걸 다 포기했더니 아 그때 기적이 일어나잖아.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어디서 비행기를 가져오셨는지 그냥 딱 내가 원하는 월요일날 특별기가 한 대 떴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이거. 그때는 표 한 장도 못 구할 때 이게 뉴 밀레니엄 표 한 장도 못 구할 때 일학 천금을 줘도 못 구한다고 만만 돈 줘도 표 한 장도 못 구한다. 적어도 이 바울은 일평생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일어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로마의 성도들이지만 그들에게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얼마나 참 겸손하고 진실된 모습이에요. 나와 힘을 같이 해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달라. 왜?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처럼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한테 아무 문제도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딱 한 가지. 기도하지 않는 게 그게 문제예요.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거.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뜻대로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서리기라는 거야. 서리기.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나.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